안녕하세요, 디바입니다. 따르비도 오늘 게임은 스매싱 4. 어떤 게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광고로 존나게 나오는 게임이거든요. 근데 여자친구 하고 있는데 보니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알까기 게임인 것 같거든요. 거기에 현질 요소 존나 넣고 RPG 요소 넣은 느낌이거든요. 과연 재밌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아무 생각 없이 튜토리얼 어서 오셔. 이제 훈련을 시작해봐. 당기고 놓아서 정량 공격 해 새끼야. 이 친구로 여기를 정확하게 치라고? 오 대단해요. 한 번에 여러 명 공격했네요. 뒤레톤 뚜둥 아싸 두 마리 컷. 이렇게 해서 야 각도기 계산해서 한 번에 죽이는 거네.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. 그냥 많이 부딪히면 이기는 거네. 진짜 모든 경우 각자의 특수능력을 가지고 있대. 어떤 능력인지 확인해보래요. 광전사 체력이 50% 이하일 때는 28만큼의 데미지를 더 준다. 궁수 궁수는 공격시 한 번에 3개 화살을 발사함. 거인 플레이어 턴종교시 20의 피해를 주변 적 영웅한테 준다. 여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주위에 있으면은 턴마다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. 그럼 이거는 화살이 나간댔거든? 화살이 어떻게 나가는 건데? 아 봉해져 있는 거야? 아 이거 거인만 열려있네. 거인만 오케이 확인.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다 라는 걸 대충 알았습니다. 이거 재밌겠는데? 딱 봐도 현질 게임이잖아. 진짜 파렴치한 인간들이에요. 난 파렴치한 거 좋아. 재밌어 보이면 현질하는 게 좋아. 나는 거인 레벨업 현이 새끼. 스킬 잠금이 해제됐습니다. 약간 클래시 로얄 느낌 확 주면서 그렇다고 약간 개짝퉁 냄새가 아니라 은근히 재밌어 보이네. 남자의 알은 두 개. 안녕하세요, 제 이름은 남자의 아론 두 개입니다. 야 이거! 야 이거 너무 대놓고 뺏겼다! 똑같긴 한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해. 자 이거는 이거 주위에 있으면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? 오케이! 약해. 아 이거 좀 애매하네. 야 이거 사람인가? 모르겠다.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되냐? 아 뭐야 이렇게 생각보다 어! 아 안 맞네 이게. 아야 아야 왜 두 대 때리세요? 죽어! 이제 밀쳐서서? 아싸! 때려졌죠? 아 좋아 이번 플레이 좋았어. 야 이거 진짜 머리 써야겠다. 이건 진짜 머리 좀 써야 돼. 당구 잘하면 좋겠네. 허! 저게 안 맞네? 저거 맞으라고 한 건데. 와, 와! 와, 방금, 야, 봤어? 해봐. 아, 까비. 어떻게 쳐야지 잘 쳤다는 소문이 날까? 몰라! 야, 두 번 때렸어. 두 번 때리면 된 거야. 살려줘! 응? 개 못해? 그냥 막 날려봐야지. 야, 이게 아군 치는 것도 은근히 중요하네. 아군 치는 거 중요하네. 어? 이거 이렇게 밀어서?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? 여러 번 치면은 컷! 더블킥! 이야! 이거 좋아요? 재밌다. 현질요소는 뭐 있나 볼까요? 12,000원만 사볼까? 갓겜이 아닐 수도 있잖아? 에픽오브 한번 까볼까요? 궁금한데? 금 광전사 19장 궁수 암살자 레오네. 다른 아군의 영웅턴에 플러스 40일의 공격력이 상승합니다. 무게나 사이즈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네요. 이거를 난 여기에 넣을래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이 파티로. 외형은 비슷한데 게임성은 아예 달라가지고 이렇게 쳐볼까? 살짝 빛나게. 오케이! 생각보다 괜찮죠? 아 이거를 좀 맨 뒤에 놨어야 되는데 까비. 아야 이거를 이렇게 살짝 쳐서 광전사가한테 치게 하죠. 땅땅. 오케이 일단 광전사한테 컷. 광전사 그리고 여기 한번 또 쳤고 얘 궁수 짱. 오! 야 방금 봤어?
그러니까 암살자는 누가 밀쳐졌을 때 데미지가 세네.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어? 내보내서 탕탕탕탕 하는 거지. 헤이! 오케이! 이거지! 이거야! 죽어라. 암살자. 암살자! 강하다. 좋았어. 재밌는데요? 근데 존나 길게는 못하겠고 한 두 편, 세 편 정도는 재밌게 할 것 같은데? 조금 잘하는 애들 하면은 개재밌긴 하겠다. 자 이거 화살 다시 쏴볼까? 멀리서 쏴봅시다. 어떻게 되나 가거나. 아 이렇게! 암에! 암할 거야! 이 새끼 존나 쓰레기네. 지금 그러니까 어렵네 좀. 이게 약간 전방 당당당 나가는 건데 좀 애매하네 그게. 이거 이쪽으로 밀치면 될 것 같은데 해볼까요? 오케이. 성직자를 지켜놓으면 괜찮겠네. 너 날라가 볼래 한번? 어떻게 되나? 별 의미는 없었고요.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비껴치기 하면은 오 생각보다 딜 많이 넣었다. 그냥 대충 쏴. 거쪽에다 왜 쏴! 아 당장 버려! 아니 앞에다 쏴야지! 빡대발이야 쟤? 죽어 죽어. 성직자가 개사기인데요 진짜? 딜러로 가득 채운 다음에 성직자 놓으면은 괜찮겠네. 우와 두 번 부딪힐 것 같은데 이러면은? 땅땅! 아 좋아! 재밌다. 우수 빼고 뭐 넣을 거냐고요? 그냥 이걸 넣어. 됐다. 거인이 답이네. 내가 선빵이니? Nope. 아니네. 예 그리고 선빵을 시작하는 사람은 첫 턴에 공격력이 약하네요. 이거 암살자를 앞에 두면은 얘가 데미지 존나 잘 주거든? 봐봐! 내가 봤을 때 성직자는 가능하면은 얘를 밀치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두 마리 치는 거죠. 되나? 되네. 오케이. 이렇게 하면 되나? 이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거 한 대 더 치는 거지. 오케이! 좋았고 거인이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데미지 주고 바바리안 방금 데미지 되게 많이 줬다.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당당 해서 여기 두 대 치는 거지. 그리고 여기에서 거인이 빵! 좋은데요? 근데 거인은 약간 초보자용 캐릭터인 것 같아. 가라! 빵! 야 성직자 개꿀! 초반에 성직자 키우면은 개노답이겠는데?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해보고 게임 어떤 느낌인지 얘기해주겠습니다. 지금 솔직히 여기에 10만원 지르는 거 아깝다. 이걸로 존나 세져서 뭐해 솔직히 지금. 혹시나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현질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암살자 통통? 아 원래 내가 생각한 거는 뻥뻥뻥 하는 거였는데 까비 떵 아쉽고. 와 성직자가 진짜 잘하네 일. 이거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부딪히게 하고 와! 야 더블킬 좋구요. 암살자가 누가 치면은 개미치네 진짜. 암살자 날라가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통통. 아 안됐네요 까비. 봐봐라 바바리안 어림도 없지. 어? 이거 퉁 쳐서 암살자 이게 딱 맞는거 되는거 되나? 됐다! 재밌다.
100만 명 정도가 다운받았네요. 솔직히 재밌습니다. 만약에 이 게임이 조금 재밌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. 하늘의 영상 해야지!